네,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PC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컴바이컴 TV 최 사장입니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이제 해가 다 가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올 한해도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PC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한해 마음이 굉장히 회색빛인데요. 그래도 마무리를 잘하고 또 흰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화이트 컨셉으로 컴퓨터를 준비해봤습니다. 짠! 예, 요렇게 화이트 컨셉으로 컴퓨터를 준비를 했고요. 예, 요즘 부품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샵 단아와 부품가와 조립공임비, 포장택배비 등을 다 합친 금액으로 대략 100만 원 상당하는 그런 컴퓨터를 PC 나눔 이벤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일부 부품은 제조사와 유통사에서 협찬을 해주셨고요. 상세 사항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CPU는 AMD 라이젠 3300X입니다. 가성비 CPU로 굉장히 게이머들에게 사랑받는 CPU고요. 예, 화이트 이쁨을 위해서 존스버 CR1000 화이트를 넣었고요. 예, 안정성을 기하 위해서 기가바이트 A320 메인보드를 넣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화이트 감성과 게이밍 가속을 더하기 위해서 팀그룹사의 튜닝램을 넣었습니다. 8기가 2개 16기가로 구성되었고요. 화이트 RGB가 굉장히 이쁩니다. 예, 그래픽카드는 EMTEC사의 GTX 1660 슈퍼를 넣었습니다. 3300X하고 GTX 1660 슈퍼 조합이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부분의 게임들을 부드럽게 돌릴 수가 있어요. 예, SSD는 삼성 810 에버 500기가를 넣었습니다. 더 좋고 더 안정적인 사양으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삼성 SSD 넣었습니다. 예, 케이스는 화이트 감성에 맞게 에프코사의 CSM250 강화유리 화이트 케이스를 넣었는데요. RGB 감성하고 화이트 격자 무늬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모든 사양을 받쳐줄 안정적인 파워로 맥스 LH사의 600W 파워를 넣었고요. 80플러스 스탠다드 제품입니다. 예, 조명을 끄고 얼마나 이쁜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전면에 보면 에프코사의 CSM250 화이트 케이스가 굉장히 이쁩니다. 예, 전면이 화이트랑 실버의 조합이고요. 이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고급집니다. 이 케이스가 5-6만 원 하는 고급 케이스에 들어가고요. 전면에 이렇게 RGB가 안에 보여서 은은한 멋이 있습니다. 이게 불을 끄고 보면 굉장히 이쁘거든요. 상단에 전원 버튼이랑 USB 단자가 우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상단에 이렇게 공기 필터도 되어 있습니다. 먼지 필터 제거해 주시면 이렇게 안에 뻥 뚫려 있어서 환기가 굉장히 잘될 거고요. 자, 이렇게 내부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이트 감성을 더하기 위해서 존스버 CR1000을 넣었고요. 이 존스버 CR1000은 저희 컴바이컴 TV에서 정말 많이 판매하는 쿨러예요. 가성비도 좋고 정말 이쁘고 예, 불량률도 굉장히 적습니다. 예, 전면에 140mm 대형 팬 2개가 흡기를 쫙 해주고 있고요. 예, 후면에 배기 팬에도 RGB가 있어서 굉장히 이쁩니다. 흡기 배기가 굉장히 잘 되는 케이스예요. 상단이 이렇게 뻥 뚫려서 저 정도 공간이면 수냉 쿨러도 장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CR1000을 장착을 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도 삼성 램을 넣을까 하다가 얘가 AMD이기도 하고 좀더 이쁨을 더하기 위해서 튜닝 램을 넣었는데요. 3200램입니다. 예, 이 존스번 쿨러랑 팅그룹 메모리가 잘 어울리네요. 예, 그래픽카드는 EMTEC의 GTX 1660 슈퍼입니다. 얘도 화이트로 했으면 좋았는데요. 예, EMTEC 걸로 하게 되었고요. 보면은 요렇게 화이트 LED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어요. 밤에 불 끄고 보면 화이트 감성의 이 흰띠 줄이 굉장히 이쁠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께 내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강화유리를 제거한 상태인데요. 여기다가 강화유리를 딱 씌워놓으면 안에가 굉장히 은은하고 이쁩니다. 조립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후면에 깔끔하게 조립된 모습인데요. 이 후면은 왜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맥스 엘리트 600W 파워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파워를 시소니 유통사죠. 맥스 엘리트사에서 예,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쁜 내부 모습 보여드렸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에코사의 CSM250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케이스는 에코사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크리스마스 선물이니까요. 크리스마스 이전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빨리빨리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 주죠. 12월 22일 날 오후 6시 반에 추첨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2월 23일에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택배로 발송을 해드리고, 그러면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컴바이컴 TV에서 진행하는 PC 나눔 이벤트는 공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공정하게 커멘트 피커 사이트를 이용해서 추첨을 해드릴 거고요. 또 투명하게 실시간 방송으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 방송은 12월 22일 화요일 6시 반에 시작을 할 거고요. 예,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댓글에다가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메시지를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댓글에 이메일은 기재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당첨자분께 저희가 연락을 드리면 그때 이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정말 필요한 분께 정말 필요한 곳에 이 컴퓨터가 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해피 크리스마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